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 농사용 정동 운반기, 예, 전기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농사용 정동 운반기를 소개해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모양이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있고요.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양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돼가 있고요. 예, 조작하는 방법은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보시면 10키를 돌린 데가 있습니다. 예, 요 키를 돌리시고 예, 이렇게 배터리에 불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가동이 가능하고요. 예, 지금 여기에 요 중간에 놓으시면 전진 후진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고요. 또 이래 밑으로 누르시면 후진 정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누르시면 후진 뒤로 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리시면 정진 앞으로 갑니다. 예, 이거는 다른 운반기처럼 정진 누르면 절점인 곳이 저기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절점 없는 곳이 이렇게 후진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후진이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옆에 있는 버튼은 이거는 조작은 상승 하향입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이렇게 누르시면 자,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하향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상시에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전원이 불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요. 다시 또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오른쪽 돌리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다시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동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놓으시면 이게 중간에 놓으시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않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속도 조정입니다. 속도 조정이고요. 속도 조정하는 기고요. 이렇게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렇게 하고 난 뒤에 자,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정진하고 요렇게 레버를 요렇게 제끼시면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고요. 또 이렇게 밑으로 누르시면 다시 후진, 지금 후진이지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하시면 움직이질 않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또 보시면 여기 올라올리면 고속. 밑에 누르면 저속 이렇게 속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때가 있고요. 자, 또한 가지는 자, 덤프 이거는 덤프도 됩니다. 덤프 내부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걸 적이시면 적이시고 그걸 적이신 다음에 자, 그걸 적으시면 다시 요걸 이렇게 하시면 덤프가 이렇게 덤프가 됩니다. 덤프 되고요. 다시 또 누르고 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내부를 잠그면은 고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한 가지는 자, 이게 젖잼을 양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빼가지고, 여기 누르고, 양쪽으로 빼가지고 누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닫고, 당기시면 되고. 또, 옆에도 그렇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가 있고요. 뒤에도 맨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 되고요. 요거는 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태로 돼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동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포크레인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요거는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가지고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상성, 하향 여기 있지요. 요걸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은 요 보시면 비상 정지라고 있지요. 자 요걸 땡기시면 딱 땡기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예,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 불이 돌아야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자, 요걸 상성. 자, 요렇게 하시면 올라가고, 요렇게 하향. 요렇게 하향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맹, 정진, 후진이 다 됩니다. 그래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속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가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사용하시고 난 뒤에는 비상정지 카는이지요. 자, 요걸 누르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리모컨 전원이 꺼지면, 사용 안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뭐, 리모컨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다 보면은, 여기 꼽는 게 있습니다. 꼽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타시고, 요걸, 꼽아가지고 기둥을 꼽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핸들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요 기계는 어디 거냐면 신대동 기계랍니다. 신대동 기계, 예, 신대동 기계고요. 요 기계 회사마다 이게 조작하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아주 기계에 유익하게 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 기계는 신대동 기계고요. 신대동 기계에서 나오는 용사용 정동 운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버튼이 여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보시면 거기에 도난스가 있습니다. 도난스를 거기에 코드를 보시면 여기 꼽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꼽아 가지고 전원 수지에 거기에 콘센트에다 꼽아 가지고 그걸 보자. 도난서 전원을 키시고 그래 하시면 충전이 되고요. 충전은 항상 100%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 농사용 정동 운반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보람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